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. Right now. 같은 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야.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거를 공부를 했어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학, 물리학을 떼려면은 기초를 완전히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뭐 내가 강의하니까 뭐 그게 뭐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건 줄 아나? 아니에요. 어린 시절에 숫자를 완전히 우리나라 국가 예산 도둑질하는 놈은 내 눈에 들켜 안 들켜? 내 눈이 없어. 그래서 앞으로 NO, YES 이게 내 정책이야. 뭘까 알아맞히는 사람? 부정부패 NO 없죠 그죠? 부정부패 없어. 예서는 뭘까? 국민배당금 예서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허객이 하면 NO, YES. 바쁠 때는 NO, YES야. 뭐 NO. 부정부패 NO. 국민배당금 YES. 요거 두 개 하면 괜히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나는 대통령 나올 때 요거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자고. 어때?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낭비 부정부패 NO 예산 낭비 NO 국민의당은 YES. 좋아 안 좋아요? 네? 국민배당금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지금 국민들이 기성정치인을 왜 혐오하느냐 이게 기성정치인이란 뜻이야. 알겠죠? 왜 기성정치인을 혐오하느냐 지금 거둘 수 있는 세금 우리 국가 총 GDP는 1800조 정도 돼. 세수는 500조야 알겠죠? 이게 우리나라 살림살이야. 세금은 국민들의 매출은 1800조 세금은 150조 아주 500조 알겠죠? 근데 저 500조가 부정부패 예산 낭비 그걸로 나간다고 보면 돼. 맞아요. 이래서 요것만 잡아버리면 이거 돼야 안 돼? 죽어도 남아. 그런데 뭘 걱정을 해요? 알겠습니까? 그러니까 500조의 국가 예산을 우리 젊은이 이제 좀 이따 내가 또 부를게. 자, 500조의 국가 예산에 나는 뭘 뿌려서 하냐?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알죠? 그러니까 500만 명 정도 특수사업자를 내주죠? 그러면 이 특수사업자가 뭐라고 그러세요? 무슨 사업자라고? 요걸 브로커 사업이라고 그래. 브로커업입니다. 중개업인데 이 브로커는 미국에 사업자가 있어요. 미국 브로커업이 인정돼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브로커라고 그래. 직업이 뭐냐 그러면 브로커라고 그래. 변호사가 아니야. 맞아요. 내가 변호사한테 사건을 소개해줘도 돈 받아. 그럼 세금 계산서 끊어야 돼. 좋아 안 좋아요? 그럼 내 사업자 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돼야 안 돼? 끊어주는 거야. 재밌어 안 재밌어? 지금은 우리가 변호사한테 사건 알선해주고 돈 받으면 구속이야. 변호사만 해먹게 돼 있어. 이제 이해가죠?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브로커업을 인정하면은 그냥 중간으로 새 나가는 세금이 2,300조가 더 들어와. 200조가 더 들어와. 왜? 병원에 환자 소개해 주는 것도 브로커 업자가 할 수가 있어.
그러면 모든 사람이 브로커업을 할 수 있나 없나? 한 실업자 한 500만 명이 계산서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맞아 맞아요. 자기 삼촌이 빌딩 팔려고 그런다. 그러면 삼촌은 가만히 계세요. 저 부동산에 소개해줘. 그죠? 네. 그러면 소개해준 브로커 받아 안 받아? 받죠? 네. 그러니까 뭐든지 소개하는 거는 지금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세금으로 안 내. 왜? 변호사법에 걸리니까. 그리고 돈 주는 것도 쉬쉬해. 다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. 나가면 없어져 버려. 왜? 비공식적으로 받았으니까 통장에 넣을 수가 없어. 맞아 맞아요. 당신 돈 그 2억 어디서 나와서 이럴까 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. 그러니까 현금이 5만 원짜리가 소리 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숨어버려요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야. 이걸 브로커 사업을 해주면 떳떳이 세금 낼 거 내고 매출 올리고 통장 들고 다녀도 괜찮아. 이거를 해주면 세수가 왕창 늘어요. 실업자 많이 없어져. 그러면 골고루 먹고 살죠? 이런 걸 해줄 때 세수 또 늘어나죠? 또 교도소 없애죠? 벌금형을 하면 벌금이 많이 들어와 안 들어와? 어마어마한 벌금이 들어와. 지자재 폐지하면서 그 사람들 선거비용 1조씩 들어가는 거 없애죠? 그 사람들 무보수를 하죠? 이미 뽑아난 단체장들 보수 없어.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 해. 국회의원들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돈 남아 안 남아? 보좌관 3,000명 없애버리면 돈 남아 안 남아? 여러분요, 국가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. 맞아, 맞아. 이렇게 해서 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800조가 들어와. 간단하게 800조가 첫 해부터 들어와. 또 그러면 국민 배당금 주고도 예산이 한 200조가 남아. 다 주고도 알겠습니까? 네. 맞아 맞아요. 이런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, 상통천문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중찰 인사 사람을 뽑으며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,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, 이렇게 알죠? 네. 이건희가 일주일 안에 쓰러질 거야. 쓰러졌죠? 네. 삼성의 마크를 빨간색으로 안 바꾸면 위험하다. 그 이후에 사고 났죠? 네. 핸드폰 폭발했죠? 네. 한 100조 적자 봤죠? 네. 그 다음에 이재용 씨가 왔다 갔다 했죠? 네. 그거 내 이야기 다 했어, 그때 미리. 3년 전에, 그때. 그 사건 터지기 3년 전에. 이건희 씨가 일주일 안에 쓰러졌는데 5일 만에 쓰러졌어. 맞죠? 네. 그러면 허경영은 어떻게 한치 앞을 전부 내다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배당금 준다고 할 때 그것도 모르고 하겠어요? 내 눈을 바라봐. 넌 행복해지고. 허경님 불러봐. 넌 웃을 수 있고. 허경님 불러봐. 넌 시험하게 right now. 자, 허경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.